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포르쉐 마칸이 2022년식부터 라인업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된 그 실내 인테리어가 적용이 돼서 이것 역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라인업이에요. 마칸은 대표적으로 4개의 라인업이 있는데 마칸, 마칸 S, 마칸 GTS, 마칸 터보 이렇게 있죠. 근데 마칸 터보가 일단 없어져요. 터보가 없어지고 터보에 적용됐던 출력도 없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2년식의 마칸의 새로운 라인업은 마칸, 마칸 S, 마칸 GTS가 되는데 일단 마칸 S는 기존의 마칸 GTS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칸 S를 붙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칸 GTS는 이 역시 기존 마칸 터보에 있는 출력을 그대로 갖다 놓고 마칸 GTS라는 이름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칸은 어떻게 되냐? 마칸은 아무래도 실제 출력적인 부분으로 마칸 S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칸 자체적으로도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엔진 마력수와 토크를 좀 높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본 마칸 기준으로 13마력이 추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22파운드핏 오브 토크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백 성능은 6초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차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은 230km가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칸 S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GTS 모델의 출력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따라서 375마력, 엔진도 2.9L 터보 엔진을 사용해서 V6 엔진이죠. 네, 375마력을 구현을 하고 GTS는 기존 터보하고 마찬가지로 434마력의 트윈 터보 엔진이 사용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마력의 기준은 북미 기준의 마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짐작을 많이 하시겠지만 터보 모델을 기본적으로 가솔린 모델에서는 없앴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마칸에 나오는 전기차가 터보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되고 어찌됐든 마칸에 터보와 그 입금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인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모든 마칸에는 4륜 구동 시스템과 그리고 7단의 기어가 적용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마칸 S에는 어댑티브 댐퍼와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칸 GTS는 기본 마칸보다 대략 1cm 정도가 낮은 에어스프링이 적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포르쉐의 텅스텐 카바나이트 코팅 브레이크가 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GTS의 스포츠 패키지에는 런치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리어 엑셀에 그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 P0 콜사 퍼포먼스 타이어죠. 썸머 타이어고 이게 들어가게 되고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포츠 시트는 버킷 시트는 아니에요. 이번에 2022년식으로 새롭게 나오는 마칸은 디자인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냐? 익스테리어에는 살짝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눈으로 보이는 그 두 군데 정도의 포인트가 바뀌게 됐는데 일단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드의 범퍼, 그 범퍼죠. 앞 범퍼의 모양과 뒤에 그 디퓨저의 모양이 변하게 되고요. 휠의 선택사항이 좀 넓어집니다. 기존의 마칸과 같이 뭐 19인치에서부터 21인치까지 선택하는 건 같은데 그 모양 자체가 새로운 모양이 많이 들어와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고요. 그리고 GTS 모델 같은 경우는 새틴 블랙의 21인치 아래 스파이더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LED 라이트 그리고 검정색 TV 있는 그 스포츠 배기 시스템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 바뀐 점은 일단은 센터 콘솔 앞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마칸이 지난 그 페이스리프트 때 스크린만 바꿔 끼워놓은 그런 형태였잖아요. 계기판하고 센터 콘솔의 물리 버튼은 그대로 두고요. 그런데 이번에 센터 콘솔의 물리 버튼 자체가 햅틱 버튼으로 바뀝니다. 현재 카이엔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계기판은 또 그대로라는 거죠. 기존에 마칸의 스피드미터와 타코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그 원형의 계기판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계기판을 볼 땐 또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핸들입니다. 핸들이 기존에 마칸이나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 사용되는 그런 핸들이 아니고 이번에 992 버전의 911에 들어간 새로운 그 핸들 모양이 이번에 바뀌는 2022년식 마칸에 적용이 됩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911이 너무 안 팔려서 일로 넘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의심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바뀌게 되고 아 기어 노브가 바뀌네요. 기어 노브가 살짝 더 짧은 눈으로 보기엔 좀 편한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우뚝 솟은 기어 노브보다는요. 네, 그래서 기어 노브 자체도 좀 짧아지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 햅틱 버튼으로 바뀌면서 앞에 스크린 쪽에 들어가는 버튼이 또 다이얼 버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그
조정이 기어 노브가 높을 땐 좀 방해를 받게 될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어 노브를 짧게 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짧게 하려면 카이엔이나 911 버전으로 좀 바꾼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또 마칸을 티내기 위해서 네, 마칸만의 모양을 구성해서 이렇게 바꿨네요. 다른 모델 있는 것 같아 썼어도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데, 아직도 포르쉐의 고집스러운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시키지 않는 그 시스템은 여전히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칸에는 애플 카플레이 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아직도 큰 단점으로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 마칸, 마칸 S, 마칸 GTS만 남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마칸, 마칸 S, GTS 터보까지 있었는데, 기존에 4개의 라인업을 3개의 라인업으로 구성하면서 실제 마칸 터보와 마칸 GTS를 하위 레벨로 들어가는 마칸 S와 마칸 GTS로의 이름을 바꿨으면 과연 차의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일단 기본 마칸 같은 경우는 대략 미국 기준으로 뭐 한 2,000불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기본 차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게 약간의 튜닝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간 거는 사실은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칸 S와 마칸 GTS는 어떻게 바뀌냐, 마칸 S는 기존의 마칸 S보다 대략 한 5,6천불 정도가 올라가고요, 마칸 GTS도 기존의 마칸 GTS보다 약간 5,6천불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 더 높은 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 가격의 구성을 보면 기존의 마칸 GTS보다는 대략 한 4,5천불 싸게 해서 마칸 S 가격을 내놨는데, 기존의 마칸 S보다는 또 한 4,5천불 비싸고요. 그리고 기존의 마칸 터보가 마칸 GTS로 바뀌면서 마칸 터보가 갖고 있던 가격보다 약간은 내려왔지만 기존의 GTS 가격보다는 또 한 5,000불 정도 더 금액이 올라가는 이런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가격을 책정한 거죠. 예전에 마칸 GTS 가격과 2022년식의 마칸 S의 가격이 중간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차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소비자로서의 선택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차의 출력이나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신 분들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 마칸 GTS를 마칸 S의 이름으로 사면서 마칸 GTS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의 돈은 더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래도 마칸 S인데 아무리 GTS 성능이라고 해도 마칸 S보다 금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를 참고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어떻게 마음이 이렇다라고 아직까지는 딱 정해지는 마음이 없을 텐데, 이것도 차를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어서 차를 봐도 뭐 마음 자체가 뭐가 싸고 비싸다라는 느낌 자체가 변할 정도로 차가 이렇게 변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존의 마칸의 출력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 좀 얼른 서둘러야 마칸이나 마칸 S를 구입하실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마칸이 다 팔려버리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차 가격을 높게 지불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마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번에 나온 마칸도 뭔가 이 메이커에서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순수 마케팅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차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좀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